안녕하세요, 복덩이 여러분.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. 이제 비도 많이 온다니까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. 제가 한번 짜장면을 만든 적 있어요. 라면으로. 이제 그때 진라면으로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요번에 조금 더 날씨도 덥고 건강하게 생각한 게 스테미아면 아무래도 마늘이잖아요. 그래서 이름을 마늘 폭탄 라면이라고. 짜장면을 지금 찾다가 마침 짜슐랭이 있어서 이 짜슐랭은 보면 조리법도 너무 간단해요. 짜슐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폭탄 라면이니까 이 마늘 20알을 제가 이제 다양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요. 마늘은 왜 나는 패면 안 되지? 이연복 셰프는 저렇게 잘 되는데 그것도 요령이 있죠. 근데 이제 요령을 제가 딱세 알만 해볼게요. 이제 마늘을 펼때딱 하고 스톱하면 사방으로 튀어요. 땡기세요. 이렇게. 그럼 딱 멈춰있죠. 마늘은 벌써 다 으깨졌어요. 이게 중치칼의 매력이고요.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걸 치면서 땡겨주세요. 그대로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중식교로 마늘 패는 법. 이제 가정에서 이런 칼 많이 쓰죠. 요칼쓸 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부피도 크고 중심도 잘안 잡혀요. 이럴 때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팽팽해져요. 아무리 쳐도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꽉 눌러주세요. 이렇게 꽉 이렇게 뽀개주세요. 그러면 또 요거 다져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을 많이 쓰잖아요. 이렇게 그냥 편 썰어서 다지는 거. 이건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. 이제 편 쓰실 때도 마늘도 분명히 평면이 있어요. 크지는 않아도 그 평면 쪽으로 놓고 쓰면 안정적이에요.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. 다진 마늘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잖아요. 그러면 너무 으깨져 있어요. 알갱이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물만 많아요. 차라리 그러시려면 집에서 요즘에 믹서기 잘 나오잖아요. 카탁이라고 있어요. 카탁이. 그걸 조금 눈으로 보면서 윙, 윙, 윙 이렇게 돌리시면 요 정도 나와요. 아, 누가 이거 마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건강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좀 한번 많이 넣어볼까? 근데, 야, 이거 20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11알. 11알이 이만큼이니까 4알만 더해서 15알로 줄이겠습니다. 식용유 두 숟가락. 식용유 두 숟가락하고 이제 딱 가열돼서 올라오면 약간 중불로 천천히 볶아준다고 생각해요. 푸짐합니다, 마늘. 저도 개인적으로 마늘은 되게 좋아해요. 이게 마늘이 노릇노릇할 정도로 볶아주세요. 이러면 이제 수분이 다 날라가겠죠? 수분 날라가고 약간 플레이크처럼 되니까 그걸 따로 빼뒀다가 나중에 그냥 짜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맛있어요. 이제 마늘 양이 지금 많다 보니까 오늘은 요거 3분의 1 숟갈 들어갑니다. 이 마늘은 계속 건드려 주셔야 돼요. 괜히 이거 마늘 올려놓고 딴데 가서 딴거 하시면 타면은 또 마늘 탄게좀 쌉쌀한 맛이 나니까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요 정도 이렇게 노릇노릇 접시에 빼놓고 이따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면만 끓이면 돼요. 물 400ml. 그냥 이 후라이팬에다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. 그 마늘 향이 그래도 이 후라이팬에 남아 있으니까 물 400ml에 여기에 들어있는 플레이크 먼저 넣고요. 기다리세요. 짜슐랭은 이제 편한 게 뭐냐면 그냥 물뭐 버리지 않고 그냥 면을 삶으면서 나중에 스프만 넣고 비벼주면 끝. 이렇게 끓으면 너무 센 불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. 집에서는 가스불에 이제 뭐 적당한 불에 한 5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. 불 지금 줄여서 이렇게 뽁짝뽁짝 볶듯이 삶듯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
면이 조금 부드러워지죠.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분말 스프가 있고요. 또 유성 스프, 기름 스프, 예, 이렇게 있어요. 지금 요 정도 보시면 국물이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. 이렇게 딱 해도 거품이 크게 뽀글뽀글 올라오죠. 요 정도면 이제 불을 끄시고 라면 스프를 섞어줍니다. 이렇게 불 끄시고 섞으시면 돼요. 짜장 분말 소스를 붓고 예, 유성 스프 요거 넣고 중국집에서 예, 그 간짜장 시켜서 간짜장 소스 붓고 섞는 그런 기분이네요. 이렇게 어이 건더기도 꽤 있어요. 갈릭 굴소스를 한 3분의 1 정도, 마늘 들어가는데 그냥 요거만 섞으면 또 싱거울 거니까 요 정도 넣어주시고 다시 섞을게요. 이렇게 잘 섞어서. 저는 원래 이 짜장면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저 같으면 짜장면, 이 짜장라면을 한 두 개 먹어야 돼요. 자, 아까 볶아놓은 마늘 15알 푸짐하죠? 야, 이거 다 들어갑니다. 자, 이게 이래서 라면 완성됐는데요. 와, 진짜 마늘이 푸짐하네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짜장면, 마늘 짜장면, 감칠맛이, 와, 마늘이 들어가지고,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, 만약에 이거 기회 되면 꼭 따라 해보세요. 이거 만드는 법도 편하고, 전 마늘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맨 집 안 먹었는데 벌써 한 절반 먹었네. 집에 갈릭 굴소스 없으시면 그냥 굴소스도 괜찮아요. 넣으셔도 관계없으니까 그거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감칠맛도 더 올라오고 더 맛있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복주머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복둥이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